리플이가 아직도 저 위에 있는 4천원까지 못 보고 지금 천원대에서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천원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얘가 악재가 하나 있죠. 아 뭔가요? 소송. 음, 예, 소송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떠서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미법원 리플 SEC 소송전 디스커버리 기간을 10월로 연장해달라는 SEC 요청을 신인해줬다라고 어, 그거 하는데. 한 60일 정도 연기됐다고 그랬는데 60, 60일 아니었나 봐요? 네, 60일 해 가지고 60일이 대중 예시가 네. 아. 많습니다 60일은 아, 아, 아. 8월에서 네, 네. 8월에서 10월로 이월 되기 아, 때문에 예, 예, 60일이 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 음,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는 증거 개시 절차라고 네네. 소송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에 대한 증거를 먼저 모아가는 제도다. 음. 이런 것처럼 이게 탐정이 눈이 뜨는 거야. sec가, 응, 음, 야, sec, s, e, c. sec가 이런 매의 눈을 딱 뜨고, 오, 야, 이거, 리플이 잘못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증거를 찾는 기간, 네네. 증거 수집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증거 수집 시간을 길게 늘려달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 기사를 아셔야 돼요. 4월 12일 날 떴었던, SEC가 리플 대표에 대한 개인 계좌를 조사하고 싶어 가지고 법원에게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죠? 안 돼. 네, 막혔습니다. 멈춰. 멈춰. 하고 막혔고요. 그 멈춰 가지고 뭐 했냐? 이제 SEC가 15개의 해외 거래소에다가 리플 대표들이 지금까지 입금했는 내역들을 알려 달라. 근데 이거 해 줄까요?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음...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이런 것처럼 증거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뾰족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8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증거 제, 증거 조사 기간을 10월 15일까지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게 리플한테는 악재입니다. 왜죠? 리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소송이 어떻게든 끝이 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질질질 끌리면 리플은 뭔가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소송에 대해서 끝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사업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그냥 묶여만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하다고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내 주식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리플도 팔고 주식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못 팔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소송 때문에. 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리플이는 뭐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나고 나서 그때 소송이 제대로 이제 시작도 별로 안 됐어요. 이제 증거 수집 기간이니까 네네. 소송이 되려면 거의 뭐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 힘내시길 바라고요.